라오스에 정착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가 그렇게 한국 사람이 살기가 녹록하지 않아요. 이 집이에요? 앞에. 저 앞에? 한 달 월세가 뭐 5만 원 정도예요. 아, 한 달 월세가 5만 원 정도예요? 네. 그래서 친구들 4명이서 5명이서 모여서 사는 거지. 만원씩 내고.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거든요. 열심히 사는 당신의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이사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드디어 마지막 날이네요. 오늘 일정 간단하게 좀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신혼여행 겸 시내 관광, 그 다음에 가까이 있는 처갓집 방문할 겁니다. 처갓집 방문해서? 네, 방문해서 우리 신부가 어떻게 살아왔나, 이래서 한국으로 시집가고 싶구나, 이렇게 느낄 겁니다. 신랑들이 처갓집 갔다 오면 신부한테 더 잘해줘요. 어제 얘기 들어보니까 처갓집 쪽 식구들이 한번 놀러와라 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가기 전에 집에 들렀다가 오늘은 처갓집 갔다가 마무리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거네요. 그렇죠. 저녁 먹고 공항 가서 빠이빠이 하고 두세 달 있으면 신랑들이 또 보러 와요. 우리 신부들도 같이 공항 가서 마중 가는 거예요? 그렇죠.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 또 와요. 다시 한번 느끼지만 좀 정이 많은 것 같아요. 예, 라오스가. 예. 아, 그리고 여기 새로운 분 보이시는데. 네, 여기는 우리 그 상담 매니저 중에 원장님입니다. 상담 총괄 하는 매니저님이고, 쉽게 말하면 신랑의 자격 심사를 합니다. 신랑이 라오스 여성분하고 결혼해서 한국에서 잘 살 수 있나, 혹시 신부를 불행하게 만들지 않을까, 상담 중에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우리 신부하고 잘 살 수 있는 신랑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역할을 하시는.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히 주무셨어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어제 잘 들어가셨나요? 예, 잘 들어갔어요. 어제는 좀 피곤했지만 잘 일정 마무리했습니다. 왜 피곤하셨어요? 오늘은 뭐 하러 여기 오셨어요? 오늘 일정이 처갓집 방문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처갓집 갈 때 감사하다고 조그만 선물 세트라도 하나 사가려고요. 한국인의 정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예, 빈손보다는 뭐라도 하나 드리는 걸로. 되게 섬세하신 것 같아요. 아니요. 당연히 해야죠. 한국 사람이요. 근데 궁금한 게요. 여기 요거는 왜 안 풀고 계신 거예요? 요거 저희 여기 라오스 가족분들이 한 분 한 분씩 돌아가면서 다 해주신 거거든요. 네. 이게 아마 저도 잘 의미는 모르지만 끝까지 영원하게 행복하게 살라고 해서 하나씩 넣어주신 것 같아요. 기원해주는 거. 그래서 이거는 토이지 말고 라오스에 있을 때는 계속 갖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기쁜 뜻이 있는 것 같아서 잘 챙기고 있습니다. 신기하네요. 처갓집 갖다 드릴 거. 하나씩. 준비하셨네요. 이제 출발하나요? 예, 이제 출발합니다. 처갓집 가는데 어떤 신부집은 집이 좁아서 다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두 사람만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사님, 이렇게 예. 결혼을 하고 나서 물론 이제 신부들이 한국을 와서 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반대로 우리 한국 신랑이 여기 라오스에 정착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실제로 한국인들이 여기 와서 많이 살잖아요. 그렇게 하려는 신랑분들도 계세요? 나중에 은퇴하고 오려고 하는 신랑들은 많아요. 근데 여기가 그렇게 한국 사람이 살기가 녹록하지 않아요. 경제적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 벌 일이 많이 없는 거죠. 행사를 하셨던 분이나 게스트하우스를 하셨던 분이나 이런 사람들은 되는데 한국에서 은퇴해가지고 와서 여기 살 만한 일은 찾기가 힘들어요. 첫 번째로 일할 게 없어서 힘들고. 그렇죠. 한국 사람이 많이 안 사니까. 네. 라오스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돈을 벌기에는 마진이 너무 작으니까. 그렇죠. 단가가 낮죠. 예. 그 외에 뭐 살면서 힘든 거는 일단 대중교통이 없어서 힘들고요. 대중교통? 예. 근데 여기 보니까 버스가 간혹 있긴 있던데요. 그건 이제 노선 버스인데 버스가 노선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 딱 큰 길에만 있어요. 타고 다니기 불편하죠. 구석구석 다니는 건 없나 봐요. 예. 그리고 뭐 한국처럼 인프라가 많이 안 갖춰 있기 때문에 주말에 놀러 간다든지 산책 간다든지 뭐 이런 것도 힘드니까 태국으로 많이 넘어가요. 태국에 가서 놀다 올 경우도. 놀 곳이 많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주로 편하게 쉬고 싶은 사람들이 많겠네요. 여기 이제 은퇴하고 오신 분들이 많죠. 은퇴해서 네. 골프 치고 쉬고 뭐 이런 거는 가능한데 여기서 경제활동을 한다는 게 사실은 힘들고 특히 젊은 사람들이 와서 살기는 힘들죠. 그리고 또 라오스 사람들하고 같이 일한다는 게 네. 쉽지 않아요. 시간 개념이 없고 일이 잘못되든 잘되든 크게 일정적으로 일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요. 엄청 느긋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좀 빨리빨리 하고 싶어 하는 게 다들 있는데 네. 여기 라오스에 와서 산다고 했을 때 그게 또 힘든 점이 될 수 있겠네요. 많이 힘들죠. 많이 힘들고 그것 때문에 막 포기할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 내 혼자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스태프들이 도와줘야 되는데 스태프들이 마인드가 뭐 일이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이런 마인드가 많기 때문에 힘들죠. 그리고 뭐 인허가 관련이나 관공서하고 일하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네. 부정부패도 심하고 뒷돈도 많이 줘야 되고 뒷돈을 줘도 된다 하면서 안 되는 경우도 많고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한국 사람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포기를 많이 해요.
여기 살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한테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죠. 부정부패가 심해가지고 뭔가 포기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여기서 뭐 와서 세금 뜯으러 오는 사람들도 있고. 공무원들이 세금을 뜯으러 와요? 그렇죠. 이제 국세청 직원들이 세금 징수하러 오는데 외국인들이면 쓸데없이 많이 돈을 많이 달라든지. 아, 그럴 경우 어떻게 대처하세요? 그럴 경우 많이 뺏기죠. 그냥 줘요? 예. 그러면 반대로 라오스에 살았을 때 이 점은 좋다 하는 게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물가가 한국보다는 싸죠. 큰 돈 안 들이고도 사업을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보증금이나 권리금 개념이 많이 없다 보니까 1년치 월세만 있으면 가기를 얻잖아요. 그러고 인건비가 싸잖아요. 네. 식당 하나 쓰는 한국 사람 한 명뿐이면 여기 라오스 사람 한 15명은 쓸걸요? 한 사람 월급으로?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장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일단은 사람들이 순해요. 악한 사람들이 잘 없어요. 웬만하면 용서해주는 문화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와서 눈치 안 보고 편하게 살 수 있어요. 특히 은퇴하신 분들이 좀 시간 있고 여유 있는 분들이 와서 운동도 하고 골프도 치고 쉬었다가는 아 바쁘지 않는 세상이잖아요. 그렇게 쉬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느긋한 게 어떻게 보면 답답할 수도 있는데 장점이자 단점이죠. 우리만 사실 빠른 거지. 다 느린데 우리가 너무 빠른 거죠. 빠른 세상에 살다가 여기 오면 시간이 멈춘 나라잖아요. 그리고 이게 한국이 사실 저도 좀 많이 요즘에 느끼는 건데 비교하는 문화 때문에 스스로를 억제하는 것 같아요. 여기는 뭐 신부들이 뭐 물론 비교도 하긴 하겠지만 네. 한국만큼 심하지는 않고 약간 불교 문화에서 기인된 건데 지금 자기의 삶이 전생에 자기의 한 결과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쉽게 받아들여요. 또 지금 잘하면 후세에 또 좋게 태어난다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한국처럼 심하게 비유하지 않아요. 욕심이 많이 없죠. 욕심이 없는 게 장점이지만 또 단점일 수도 있겠죠. 발전이 느린 거예요. 한국은 항상 나를 증명해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많이 지쳐 있었는데 사실 여기 와서 좀 힐링을 하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늦어도 되고 꼭 시간을 안 맞춰도 되고 안 맞췄다고 해서 누가 뭐라는 사람도 없어요. 어제 늦게 부모님 와도 아무렇지 않더라니까. 한 시간 두 시간 늦게 다들 기다린데도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다. 네, 도시에서 좀 외곽으로 나왔잖아요. 이 정도는 지금 시골인 거예요? 아니 여기 도시 한가운데지. 아 여긴 도시 한가운데요? 짱다테 빨리 조금만 있으면 도착한다. 요런 시골에 요런 집 하나 짓는데 얼마나 들을까요? 시골에는 집이 싸죠. 땅값도 싸고 하니까 한 달 월세가 뭐 5만 원 정도예요. 아, 한 달 월세가 5만 원 정도예요? 네. 그래서 친구들 4명이서 5명이서 모여서 사는 거지. 만 원씩 내고 그러면서 공장 다니고 식당에 있으라고 그러니까 우리 기숙사는 뭐 홍제 이거 홍태우라고 그래. 홍태우 우리 집 원룸 홍태우? 요 사이? 한국 사람들의 거의 다 왔어요랑 라오스 분들의 거의 다 왔어요 좀 다른 것 같아요. 아, 맞아요. 한 20분 전부터 거의 다 왔다고 한 것 같은데. 맞아요. 맞아요. 네. 이 집이야? 네. 그렇죠. 요 집이에요? 앞에. 저 앞에? 도착했습니다. 예. 자, 우리 다른 신랑들은 차에 앉아 있고. 전주까지 다 구경해보니까 좀 어떻습니까? 혹시 이렇게까지는 생각 안 했었어요? 약간 충격적.